그지. 회를 하고 지금 진대물과 복숭아 심식나방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윗부분부터 유심히 보시게 되면 진딧물 표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윗부분부터 흠뻑 묻도록 이렇게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흠뻑 묻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제하기 전에 지금 이 클립을 사용을 해서 전부 다 수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 작업을 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노즐이 우리 국산이 아니라 일산을 사용해서 노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 분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방제를 합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쪽까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진딧물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도 많습니다. 또한 이쪽까지에도 개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방제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떤지 다음날 촬영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진딧물이.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진딧물들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네요.